아, 이 한지로 지금 이게 안 나가 쓰는 한지는 이렇게 이런 한지 이렇게 좀 찢어봐주면 느낌이 전달이 될까? 그러니까 이게 약간 얇은 것도 있는데 요 정도도 이게 느낌이 오는지 모르겠다. 좀 문풍지 같은 개념이네. 이런 한지로 쓰시는 거고 이 한지를 어디서 사셨어요? 벽지 파는 데가 있어. 벽지 파는 데서 뭐 달라고요? 한지 달라고? 한지 달라고. 네. 요만한 거 해서 이게 그러면 이렇게 한 장으로 한 장으로 하나를 덮어지는 거죠? 이렇게 반으로 접어서 하시기도 해요? 반으로 저 항아리 무게 주둥이가 작은 거는 반으로 접어서 또 쓰는데 반으로 접으면 이중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잘라내고 한 겹으로? 잘라내고 한 겹으로 한 겹으로만. 겹칠할 때또 쓰고. 이 한지는 이거는 이제 내가 이제 선물용 포장지. 한지. 이런 한지가 보통 시중에 문구점에 파는 건데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얇고 찢어지고. 얇아서 오래 못 가지. 괜히 천 씌우는 이만도 못하다. 이거 잘못되는 날이면 또다 들어가는데 개들이. 그 개들은 언제 생기는 거예요? 날씨가 따뜻하면 생겨. 이제 숙성돼가고 따뜻하고 하면. 그럼 보통들 어떻게 들었나? 다 이걸 씌웠나들? 이제 안 씌운 사람은 안 씌우고 그냥 뚜껑 덮어놓은 사람 덮어놓고 하는데. 그렇게 안 해놓으면 장사하는 우리는 노수가 너무 많이 나. 망가지는 게. 예, 망가지는 게 많으니까 막 퍼내야 돼, 퍼서 버려야 돼. 아니, 되니까. 근데 장사하는 사람이 아니어도 집에서 해 드시는 분들도 그 비싼 콩으로 해서 한 건데, 정성 들여서 제대로 하려고 한 건데 다 버려지잖아. 그러면 그렇게 되면 위에 걸 다 떠서 버리는 거예요? 속에 거 먹고? 그렇지, 버리지. 그러니까는 어쩌다가 깜빡 잊어버리고 소홀히 해서 된장 항아리에 얼른 눈이 못 가면 탈이 나. 그러니까 아우 계속 봐줘야 되는 거야 그럼? 예, 그게는 망사 하우스를 만드는 이유가 망사로 하우스를 만들어 놓으면 파리가 아무리 돌아다녀도 들어갈 구멍이 없으니까 그것들이 안 생기는 거야. 그래서 나는 밖에다 다 노출해 놓고 하는 거 문제 위험한 거네. 예, 그게는 치중에 저런데 온 여기 아마 망사 하우스를 한 사람은 내가 이로울 거야. 나 땀에 우리 것을 보고 그것이 따라서 한 사람이 있어. 한 사람 작은 회촌에 그 사람 나 때문에 그랬는데 다른데 어디든지 소개해서 나온 데 봐도 우리처럼 망사 하우스로 해갖고 항아리를 그 안에 여는 집 없어. 그럼 밖에들 이렇게 쫙 있잖아요. 예, 예. 하긴 뭐 가니까 다 비어 있더라. 예. 그럼 안 한다는 얘기네. 그렇지. 쉬우네 그냥. 예. 비 저 막 수백 개서 있는데. 그 된장 수백 개씩 한 5, 600개 된 뒤에 한 100개는 담아져 있겠네. 100개도 근데 밖에다 그렇게 하면은 그래, 그거 괜찮아요? 그래. 근데 이걸 씌우면 괜찮다는 거잖아. 여기서 딱 씌우면 파리가 어디가 아니 자 내가 실험해서 가르쳐 저렇게 망사 하우스를 해놨어도 어쩌다 한 마리가 들어가서 만약에 댕긴다고 하면 가서 보면 치파리가 여기 앉았다 날라갔어. 치파리가 여기가 알을 깠어. 아, 그게 다 보이는구나. 속으로 못 들어가니까 거기서 죽어 있어. 그것이 이게 모래처럼 있어. 죽어갖고. 아, 그게 그렇게 얇구나. 아니, 그래서 진짜로. 여러분들 꼭 어차피 매주 사신 분들 이제 한지도 같이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이거 얼마씩이에요? 거기 옵션에 넣자. 한 장에. 한 장에. 이거 한 장에 2,500원. 아, 이거 사러 가기도 번거롭게 일이야. 이거 꼭 씌워야 되네. 필수네. 고무줄이랑. 고무줄이라. 그러면 고무줄이랑 이 세트로 묶어야 해요 지금 내가 그렇지. 볼 때. 안 그러면 그개 구더기 때문에 이거 어디 담겠어? 무조건 얘로 막아야 된다는 소리네. 그리고 뚜껑은 무조건 열어야 되고 그리고 햇빛도 무조건 봐야 되는 거고. 열었다 닫았다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안 나가 그때 내가 만드는 게 아니다. 햇빛과 바람이 만드는 거다 하더니 그렇게 햇빛도 무조건 봐야 되고 바람도 무조건 있어야 되고 그렇지. 뚜껑도 계속 열었다 닫았다 해줘야 된다는 거잖아. 된장, 주인장, 바람, 햇빛 있어야 돼. 만약에 뚜껑을 계속 안 열면 어떻게 돼요? 계속 안 열면 야가 안에서 약간 키키한 냄새나 부패? 부패라기보다는 숙성이 공기를 못 맡으니까 한마디로 깝깝해진 거지. 한마디로 사람이 공기를 못 마시면 속이 깝깝하듯이 야도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열어줘야 되는 거네요. 열어줘야 되는 거지. 무조건. 무조건. 여기 네. 통풍도 시킬 겸 뭘 할 겸. 그러니까 항아리 이렇게 숨 쉬는 항아리여도 그렇게까지도 다 열어줘야지 많이 제대로 숙성이 되고. 그렇지. 그러면 이게 지금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렇지.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냥 그런 데서는 문방구점에 가면 팔 거야. 시내에서는.
근데는 이제 근데 또 나는 사러 간다고 따로따로 또 다 설레는 일이니까 아니, 여기서 아예 세트로 같이 해서 줘야겠네. 그러면 한지가 받아야 돼. 한지가 한 장에 2,500원 싸다. 네. 아니 싸다가 아니라 진짜 세다. 네, 지금 우리 3,000원짜리 그 저기도 네. 한 마리 주문하시는 분들 네. 3년 꼬박기 이렇게 해서 3년 꼬박 기다린 그 된장 네. 지금 미니어처 네. 100g짜리 씨 네. 네. 그거 같이 맛보시라고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거예요. 3년 꼬박 기다린 거예요. 진짜 다 찍어 먹어봐도 다 짜서 견딜 수 없는데 하나도 안 짜. 네. 하나도 안 짠 건 거짓말이지만 다른 된장에 비해서 네. 다른 된장에 비해서 근데 그보다 더 싱거우면 쉬어서 못 먹어. 어, 근데도 네. 그렇게 안 짜게는 한 만들 수가 없으니까 네. 그렇게 안 짜게 하기 네. 위해서 네. 계속 뒤집었다는 네. 거 아니야. 그렇죠. 그 장들을 네. 세상에 1년에 두 번씩은 뒤집지. 아, 그러니까 그걸 누가 뒤집으면 짠물은 밑으로 가라앉기 때문에 맞아 위에가 먼저 싱겁고, 상하죠. 밑에는 짠데 여기서 그대로 나누면 위에는 맛이 싱겁고 쉬어지고 밑에는 짜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는 뒤집는 거야. 이게 한번 이렇게 사오면 한 4-5만 원 뒤집어 사오거든. 한지를 예. 근데 안 나봐. 한지를 씌웠어. 고무줄로 감았어. 뚜껑을 열었다 놨다 계속해. 그러면 그 뚜껑이 닿는 부분 있잖아요. 이렇게 테두리 예. 거기가 계속 닳아지고 찢어지지 않아요? 안 찢어져. 이제 만약에 늘 하면 습기가 차서 거기가 가양이가 이제 버프레기가 일어나기도 하는데 예, 괜찮아. 그렇게 했다가 그럼 이걸로 우리 얼마 만에 건지는 거더라 아까? 뭐 30일이든 지금 정월이니까 지금 닫는 사람들은 30일, 20일, 28일인데 거의 30일이라 치자. 한 달 만에 건질 때 한 달 동안에 그럼 한 번도 안 갈아요? 안 갈아도 돼. 1년에 두 번만 갈면 돼. 아, 1년에 두 번? 네. 그렇게 해서 30일 만에 이 여기 안에 있는 이제 그 메주를 다 건져내요? 네, 건져내. 건져내갖고 이제 항아리에다 건져, 넓은 바나기에다 건져갖고 손으로 탁 주물러갖고 이제 내가 소금을 잘려서 했어도 내 입맛에 이 된장이 짠가 싱거운가 맛을 좀 봐갖고 조금 싱거울 것 같으면 짠 것 같으면 이제 그렇고 이러면 짜서 못 쓰든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기에다가 다 떠다거리 담으놓은 다음에 우기에다가 소금을 한 주먹 이렇게 좀 뿌려놓으면 돼. 위에다가? 네, 맨 위에다가. 아, 아까처럼 짠 거 가라앉고 저기 되곤 하니까 그러면 다 쑤시고 먹고 이런 것들은 버리고 거기서 메주만 건져서 따로 항아리에다 넣어놓는 거예요? 그 항아리에 넣어놓고 얘는 얼마가 돼야 된장으로 숙성되고 먹을 수 있어요? 이제 가정집에서 먹으면 못해도 6개월은 숙성시켜야지. 가정집에서? 가정집에서 이제 그놈 해갖고 그놈 먹으려고 생각하면 된장으로. 네, 된장으로 먹으려고 하면 이제 어떤 사람들은 막 건진 된장이 맛있다고 막 건진 된장을 주라는 사람도 있어. 자기 취향이네요. 집에서는 각자들 먹어도 상관없네. 그 조금 특이한 맛이 나. 막 건진 된장은 약간 숙성이 덜 돼서. 예, 그 신기 한마디로 새로운 맛. 예, 그런 맛이 나기도 해. 예. 보리 그 막 건진 된장 갖고 보리 이파리 갖고 된장국을 끓여놓으면 좀 괜찮아. 그렇게 해도 먹고 그럼 그냥도 두부도 먹고 해야겠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또 항아리에다 옮겨서 그러면 이거 다라 같은 데다가 이렇게 그냥 볼 같은 데다 건져서 거기서 치댄 다음에 다 섞어서 이렇게 분할이 돼요? 예, 항아리 다 섞어서 항아리에다 이제 도로 따뜻하고 담아야지. 그러면 이제 간장 따로 된장 따로 해야 되지. 그럼 이제. 그 원래 있던 항아리는 그 얘들을 건져내고 거기에 그 소금물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이제 간장이 그게 간장이에요? 네, 네. 그것을 이제 그대로 놔놓고 이제 숙성이 되면 간장으로 먹는데 막 건져갖고 간장을 바빠서 바로 먹고 싶으면 이제 솥에다 간장을 달여. 그 물을 다 끓이라고요? 끓여. 예. 끓여갖고 이제 뭐 작은 병에나 식은 다음에 작은 병이나 페트병에 담아 놔놓고 이제 주방에 양념간장으로 쓰면 되고 이미 그럼 이걸 건질 때 28일 만에 건질 때 얘는 까맣게 돼 있나요? 이미 간장 색깔이 나와 있지. 이미 그래서 바로 먹어도 되는데 이때 바로 먹을 거면 아까 된장 바로 먹었을 땐 다른 맛이 난 것처럼 얘도 그러겠네요. 근데 이제 끓여서 이렇게 보관을 해라 상할 수 있고 이럴 수 있으니까 그러면 끓여서 실온에다가 둬도 그러면 오래 가요? 싸니까? 네, 싸니까. 이렇게 두고 먹어도 되고 보통 이 간장은 그러면 안 나는 어떻게 하세요? 더 숙성 그대로? 숙성 그대로 이렇게는 얼마나? 우리는 이제 많으니까 끓이지는 못하는데 간장은 만들어갖고 딱 끓여버리면은 그 맛이 변하진 않는데 더 맛이 숙성이 안 되지. 더 맛이 다 죽어버려. 어디 안 되지 이제. 깊은 맛이 안 난다는 네, 거죠. 네. 숙성 과정이 멈춘 네, 거죠. 네, 뭐 숙성 과정이 멈추지. 근데 이제 안 끓이고 그대로 딱 받쳐서 놔놓으면
점점 맛이 지금은 좀 못해도 맛이 깊어지지. 그렇게 해서 그럼 보통 어느 정도 숙성을 시키세요? 간장은 그래서 3년 된 간장, 5년 된 간장을 이러시는 거구나. 그냥 마냥 두세요? 그냥 마냥 두지. 갈수록 깊어져요? 갈수록 깊어지지. 짠 간도 점점 짜져요? 그러진 않아요? 짠 맛은 그대로고? 달아지면 그래 나놓고 늘 달아지면 간도 좀 짜지지. 짜지면서 참 하긴 이게 날라가니까 수분이 더 양도 줄어들겠구나. 양도 줄어들고 그래도 친해지고. 깊은 맛은 있지. 짜져도 그러면 자 쪽 간장을 자 어디다 칠 때 조금만 쳐도 되기는 한데 자 가정집들에 조금씩 그렇고 담아서 먹으면 그렇고 달아져서 짤 정도로 안 쓰지. 1년이면 먹지. 그렇죠. 예, 예. 그렇게 되고 그래서 그럼 간장을 바로 해서 먹을 사람들은 끓여서 놓고 쓰면 되고 난 반은 끓이고 아니면 당장 써 먹을 것만 끓이고 나머지는 계속 마냥 두고 갖다가 끓여 먹어도 되겠다. 그 퍼먹든 뭐라든 한 번은 끓여요 먹을 때는. 아 그래야 상하지 않고 이제 밖에서 근데 독이 있을 때는 안 끓여도 마냥도도 안 상하나 보죠. 신기해. 우리 집에 한 그것이 한 10년 넘은 간장이 발사믹 소스처럼 만들어져 갖고 대디된 된장처럼 돼버린 거 있어. 아, 그 작품이다. 네, 근데는 이제 거기다가 글레이즈처럼 걸쭉하게 돼버렸다는 거잖아요. 네, 수분 다 것이, 날라가고 걸쭉한 것이 수분이 다 날아가고 대지 버렸어 이제. 근데 거기다가 나중에 이제 간장 건져내고 우리 간장을 거기다 더 부숴놓으면 시간장 시간장이 되겠지 이제. 재밌다. 그거 카라멜처럼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잘라갖고서 시간장으로 써도 되겠네요. 네, 그렇죠. 항아리마다 하나씩 넣어갖고. 네. 오, 좋다, 재밌다. 네. 구경 가야겠네. 내일 그러면 보여주고. 근데 이렇게 레시피 간단하게 끝날 한 10분이면 끝날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인지 몰랐네. 스토리가 되게 많네. 그럼 이제 진짜로 이제 이걸 다 복사를 해서 싹 주면 좋겠는데. 지금 이제 영상 보셔야 되고 일단은 이거 레시피는 아까 나온 거잖아. 소금 4kg에 물 18L 두고 며칠 만에 건져라가 된 거고 꼭 한지로 씌워라. 그리고 간장을 그대로 둘 사람들은 그냥 두고 먹는 거고 마냥 둬도 되는 거고 먹기 전에 항상 먹을 만큼 끓여서 병에 담아두고 쓰면 된다. 그리고 된장으로 그거는 건진 거는 참 다 부스러지기도 하고 안 나낼 건 그대로 이렇게 떠지고 근데 다 으깨갖고 한 번은 칠해서 놔라. 칠할 때 뭐 안 섞어도 되고 안 섞어도 되고 그러면은 뭐 그게 다네. 띄우는 된장을 만드는 과정이 여러 날을 걸려서 이렇게 막 하는 것들이 시간이 복잡하지. 막상 만들어서 칠해서 넣을 때에는 이것이 된장 담는 거야요. 간단해서 반은 못 알아듣고 있어요. 저는 지금 안 나와. 그러면 그게 장가륵이라는 거예요? 네, 그게 그렇게 분리하는 거가? 네, 분리하는 거가 장가륵. 지금은 장담극이고 2월 정월장 지금 담는 거고 저희 내일 이제 실제 담는 거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레시피 지금 먼저 말씀드린 거고 내일은 이제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이제 영상이 우리가 쪼가리쪼가리 해갖고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판매하는 소두 한 말 8kg, 콩 8kg로 메주를 썼을 때 메주를 다 나오자마자 했을 때 한 덩어리가 2kg 600g, 2.6kg 짜리 6덩어리가 가는 게 한 말이었습니다. 그 한 말 레시피가 물 1.8L 10개, 18L에다가 메주 6덩어리, 그리고 소금 4kg를 녹여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햇빛도 보고 이제 위에를 뚜껑을 반드시 한지로 반드시 고무줄 메고 한지로 해야 초파리들 그런 것들이 돌아다니면서 정말 모래알처럼 알로 거 위에다가 다 깐답니다. 알로 그렇게 쏟아지면 그게 다 글로 들어간대요. 면포를 씌우고 뭘 씌워도. 그렇기 때문에 꼭 이걸로 한지로 씌워갖고 고무줄로 그 동여 메고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아침에 열어주고 저녁에 닫아주고를 빛과 바람이 계속 같이 들어가고 움직여줘야 된답니다. 그래서 장은 꼭 햇빛과 공기 바람과 주인장 같이 담는 거랍니다. 반드시. 그래서 해가 꼭 들어오는 데 있어야 되고 이거 꼭 막아주셔야 되고 안 그러면 그게 다 구더기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진짜 갑자기 하기 싫어지겠다는. 저희가 다음번에 이거 한지 같이 이거 근데 내가 이제 컴퓨터 여기다 옵션 추가할 수 있나? 컴퓨터가 없어서
이거 꼭 이 환지 필요하시면 저희가 이거 환자에 고무줄도 없는데 고무줄 사려면 어차피 문구점들 가야 돼. 네. 가서 사시고 다음에는 이거 옵션에 같이 넣어서 저희가 한 번에 같이 다 판매할 수 있도록 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담는 비법 레시피 일단은 먼저 보내드렸고 다른 장은 또 두부 만드는 콩이나 이런 거는 다르려나 레시피가? 저희는 제대로 메주콩으로 토종콩으로 하는 거라서 이렇게 안내를 드린 거고 콩으로 다른 콩 산 사람들 이렇게 했다가 담는 것은 이런 거 똑같을 거야. 담는 건 이래야 되고 어느 시기에 담냐에 따라서 얼마만큼 뒀다 건지냐래요. 지금 음력 1월을 정월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그러면 지금 음력 1월 정월인 거죠. 정월장 담는 거는 28일 만에 건져도 되는 거고 더 추울 때 담으신 분들은 더 오래 둬도 되고 예, 더 따뜻할 때 담으신 분들은 빨리 건져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다음 달에 담으실 분들은 또 20일 만에 건지기도 해야 되는 거래요. 그거를 보고 이제 날씨 기온에 따라서 얼마만큼 그게 이제 담는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담아서 두는 기간 동안에 추웠냐 더웠냐래요. 그럼 예년보다 우리 요번이 더 추웠다 그럼 조금 더 둘 필요가 있는 거네. 그게 딱 정해진 뭐가 아니라 애매하다. 한국은 다 애매하구나 레시피고 뭐고 그니까 어쨌건 그 감으로. 근데 이제 어떤 콩으로 어떻게 하셨냐에 따라서 이제 모르겠어요. 저희는 저희 거인 거고 지금 우리는 그리고 간장을 2리터 나오는 거고. 네, 간장 그러면 2리터 나와야죠. 간장 2리터에다가 된장 13kg 하면은 뭐 1년들 두고 드시는 거고. 그러면 4인 가족이 1년에 넉넉하지. 네. 그리고 뭐 더 짜게 드시는 분들은 뭐 소금량을 더 넣고 할 테고 이게 정답이 없어요. 음식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본인들 스타일대로 해서 드시면 되고 뭐 더 짜게 담으신 분들은 뭐 양을 조금만 넣어도 되니까 그러겠지. 근데 저희는 좀 짜지 않게 담은 스타일이고 된장을 좀 듬뿍 많이 먹죠. 그래서 그 위주로 지금 저희 만약에 기준으로. 메주를 담아 된장을 담아 갖고 드시다가 이제 설이 겨우 가을이 다시 돌아와서 된장이 작을 것 같으면 콩을 푹 삶아서 그 삶은 콩에다 간을 맞춰갖고 지금 담은 된장하고 섞어 가을쯤에? 가을쯤에 확 섞어 놓으면 다시 원위치 돼요? 걔가 같이 다 숙성이 돼서 옮겨서? 예, 예. 그러면은 꼭 뜬 메주가 아니라도 맛이 어차피 거기에 균이 있기 때문에 예, 예. 맛이 살아나지. 그 대신 거기다가 그거 열 때 여러 가지 먼저 사람들 복잡하게 여러 가지 아 그래 그게 이제 더 늘려 먹는 사 먹는 것보다 이게 좋으신 분들이고 아쉽고 부족하다 더 하고 싶다면 그걸 그때 가서 담으면 안 돼? 가을 가서 또 다시 처음처럼 이렇게 하면? 처음처럼 또 담으면 되지 해도 상관없지 않나? 네. 가을에도 그때도 가을이랑 지금이랑 또 다르다는 거죠. 기온이 달라서 맛도 장맛도 달라지고 기왕 하는 거 요때 하는 게 좋고 요번 말날이어도 특히 더 좋은 거고 말날이어야 되는데 그 말날이 지금 요번 일요일하고 27일날 월요일날이 말날이니까 그리고 그 전에도 이제 하실 분들은 하고 우리는 요번에가 저희도 우연찮게 이제 그 항상 모여서 여기서 담아주고 이렇게 체험하게 하고 여기서 관리를 해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지금 다 없앴습니다. 지금 아프신 환자분들 것만 해주기도 안 나가 버겁고 힘들어서 왜냐면 여러분 지금 영상으로 안내했듯이 이게 무슨 장사하려고 이걸 보여주고 쇼도 아니고요. 있는 그대로 제가 다 오픈한 건데 농사 지은 걸로 직접 황토방에 이렇게 고추균이나 황국균 같은 거 안 쓰고 기간 기계 안 돌리고 이렇게 전통 재래 방식으로 해갖고 한 달 내내 해갖고는 띄울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과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또 그분들이 이제 우리가 해체해갖고 그 체험을 못하니까 담아보시겠다는 분들이 꼭 그 매주라도 보내줘라 해갖고 여기 걸로 이제 믿음이 가니까 그동안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이 이제 찾으셔서 그분들 때문에 했다가 저는 컨텐츠 때문에 이거를 전수받는 걸 고스란히 이렇게 하는 거를 공유하고 싶어서 했다가 지금 제가 이걸 터트리는 바람에 지금 다 매주가 지금 동일하게 생겨갖고 우리 담을 거 없다고 하나도 지금 안 팔아도 되니까 정직하게 올려라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셔갖고 했는데 정말 믿고 이렇게 구매해 주시고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요번에 진행하시는 분들이나 우리가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거 담을 거가 없어서 문제는 더 우리 이번에 우리 많이 담자고 제가 이제 컨텐츠로 제 걸로도 하나를 제대로 한번 장을 제대로 제가 받고 알아봐 주시는 분들만 한테만 이제 판매를 하려고 제가 제대로 제 값을 다 받으려고 고가로 정말 그걸 딱 아시는 분들만 드실 수 있게 할 거고 또 요번에 이미 안나가 만들어 놓은 장들이 있어요. 그거까지는 저희가 안나가 판매하는 식으로 고가격에 일단은 하고 그런데 그것도 아 장까지 이제 고추장이 뭐니 장 얘기 나오면 이제 길어지니까 일단은 지금은 레시피 저희가 언제 이제
매주로는 끝날지도 모르는데 사실은 매주 파는 집도 아니고 우리는 매주를 팔 생각이 아니었다가 지금 이렇게들 해주시니까 매주 담으면 없지, 몇 개나 일부러 냉겨놓으면 몰라도 없지. 그 일부러까지 뭐 냉겨놓을 일은 아니잖아 지금. 담을 때 담지 뭐 우리는. 담을 때 담아보려고 그랬지. 그리고 여러분 괜찮아요. 놓치셔도 우리가 맛있게 담아놓을 거니까 여기서 뭐 얼마나 어련히 알아서 또 이렇게. 근데도 이제 배우고 싶으니까 조금 조금씩든지 하는 건데 저희 이번에 그냥 이번이나 하고 해서 이제 담 매주를 장으로 사 드셔. 장으로 맛있게 남아 놓을 테니까. 그리고 저희는 이번에 담으면요 3년 꼬박 기다리지 절대로 막 1년 2년 이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팔 것도 없고. 아니, 올해 담아서 건진 매주는 3년 후에 또 3년 팔아요. 후잖아. 네. 3년 후에 팔아요. 지금 현재 판 거는 4년 3년 4년 5년 된 거 팔고. 4년 5년 될수록 더 비싸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장 지금 있는 것들로 이렇게 사드시는 분들은 행운이야. 이렇게 제대로 된 걸로 이렇게 관리해서 하시니까.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최고 공기 좋은 걸로 1호래요. 여기가 보성이. 2호가 어디? 정선? 정선. 어, 청정지역으로. 그러니까 뭐 믿고 안전하게 진짜 최고 좋은 거 내게보다 더 좋은 거 장이 있겠나 싶다 나는. 명장 아니라 뭐래도 지금 뭐 다 파헤쳐서 갖고 지금 다 드러나고 있으니 뭐. 정말 다행이야. 네. 안나 명장 안 달기를 왜 안 하셨어? 아니 나 명장을 하려고 누가 애 명장을 안 하냐 그랬는데 명장을 꼭 하면 뭐하냐 다시 한번 얘기하자. 다음 영상에서 했다. 너무 길어져서 짜증내.